국민의힘이라고 이재명 대표, 민주당 비판할 거 없겠습니까? 거리로 안 나가고 싶겠습니까?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이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죠. 나가서 무슨 말씀 하시려고요? 할 말이 없는 거는 아닙니까? 그리고 감사합니다. 대통령과 야당 대표를 동급으로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서. 민주당의 지도부는 무너졌습니다. 지도부 수장이 지금 가부갈판인데요. 장경태 최고 눈치 볼 수밖에 없죠. 아니, 그 발언에 제가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데요. 지금 300건 가까이 압수수색 했는데 나온 게 하나도 없었다니까요. 민주당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. 의회 민주주의는 개나 줘버려 하고 이재명 대표의 촛불을 들어야 하나 이 발언 이후에 이 철엄회 친명 의원들이 다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. 대장님 제가 이것까지 합니다. 뭐 이렇게 보여주는 듯이 민주당이 무너졌다라는 표현은 곧 국민의힘 현재 정부 여당이 너무나도 무너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감추기 위한 것은 아닙니까? 국민들이 촛불 집회에서 촛불을 드신 겁니다. 국민들이 시작하셨고요. 영하 10도가 더 낮았습니다. 그런 곳에서 국민의힘 정부 무조건 잘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. 의회 민주주의, 의회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무조건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민들이 시위를 하고 대모를 한다고 같이 의원들이 나가서 뛰쳐나가서 이 거리에서 같이 이제 부안회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입니다. 49제, 그러니까 159명이 참사로 희생을 당했죠. 49제 때 대통령 어디 계셨습니까? 술자 샀습니다. 아크로비스타에 떡 돌리셨습니다. 그것도 하사품이라고 하면서 돌렸어요. 그래서 국민들이 그러면 안 된다. 과연 촛불 시위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이태원 참사 때문만에 예. 떡 돌렸다고 촛불 들었겠습니까? 거기에 있는 시위자분들요. 이심전심이라고 이재명 팬클럽이라면서요? 그 집회 한 번도 안 나가보셨죠? 집회 나가신 분들 의견 한 번도 그 목소리 듣지 않으셨기 때문에 팬클럽이니 뭐니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 집회 한번 나가보세요. 윤석열 대통령한테 표 드렸다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. 국힘도 뭐 잘하는 거 없습니다. 한데 지금 이 퇴진운동에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해서 이렇게 같이 퇴진운동하는 것이 맞느냐. 불과 몇 개월 전에 당선됐어요. 15만 명 이상의 국민이 모인 자리입니다. 국민들이 왜 거기에 모이셨는지 그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가는 것은 국회의원이 개인으로 살고 싶으면 개인으로 살지 국회의원 왜 합니까? 국민의 대표 왜 합니까? 직접 무조건 뛰쳐나갈 거면 직접 민주주의하지 대의민주주의 할 필요가 바이든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MBC를 정말로 탄압하고 주가 조작 관련돼서도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대통령이지만 그래도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당선된 대통령입니다. 그 대통령을 민주당 손으로 끌어내릴 수 있다는 생각은 오만이죠. 지금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전 연령층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부정평가가 상당히 높습니다. 국민 목소리 진심 무서우시죠? 지도자의 평가는 시대가 지나고 난 뒤에 역사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야당이 이렇게 대통령 퇴진운동을 지금 한다는 것은 정쟁일 뿐입니다. 국민이 지금 대통령 퇴진운동을 왜 하실까요? 왜 그런 얘기 나올까요?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올까요? 국민의힘이라고 이재명 대표, 민주당 비판할 거 없겠습니까? 거리로 안 나가고 싶겠습니까?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이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죠. 나가서 무슨 말씀 하시려고요? 할 말이 없는 거는 아닙니까? 그리고 감사합니다. 대통령과 야당 대표를 동급으로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서 민주당의 지도부는 무너졌습니다. 지도부 수장이 지금 가부갈판인데요. 장경태 최고 눈치 볼 수밖에 없죠. 아니 그 발언에 제가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데요. 지금 300건 가까이 압수수색했는데 나온 게 하나도 없었다니까요.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죠. 하지만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이 책임 정당이지 무조건 퇴진하라는 지도부급이라고 장경태 의원을 얘기하는데요. 나가지 않는 것이 잘못입니다. 지도부라는 것은 그 당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. 그럼 결국 지도부가 움직였다는 건 당이 움직인 겁니다. 네, 저는 개인적으로 당이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. 물론 개인적으로는요. 국정 파트너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? 여야가 힘을 합쳐서 같이 나라가 잘 되죠. 얼마나 정부 여당이 형편없이 못하면 그 추운 곳에서 국민 역대 정부 그 아스팔트 시위가 없었던 적은 없지만요. 어느 한 번도 의원이 나간 적은 없습니다.
그렇죠. 국민의힘 당대표 나간 적 있죠. 네, 보다 못해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정권 이제 막 시작한 대통령을 퇴진하라고 압박하는 것. 김건희 여사 특검 얘기하고 있습니다.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안 했었죠. 너무 극단적인 팬덤 정치에 편승하려는 의원들의 행태라고 저는 판단합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모든 것은 embarrassing하고요. shameful합니다.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는 것이 민주당을 재건하는 길입니다.